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핫한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태양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또 한화 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이 또 한동안은 약간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가 했는데 또 이렇게 다시 그렇죠. 부각이 되네요.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 일단은 최대 규모죠. 3조 원을 들여서 태양광 생산 단지를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태양광 역사상 미국 태양광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태양광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가루 형태로 돼 있는 태양광의 원재료죠. 그다음에 인곳이나 인곳을 만들고 인곳은 이제 그 가루를 굳혀 가지고 이제 그 네모나거나 동그란 형태의 고형으로 이제 만드는 프로세서를 거치고 그다음에 웨이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검은색 판때기 같은 거죠. 거기다가 그거를 합쳐가지고 전체 셀로 만드는 그 네 단계를 거쳐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들에 대한 원스톱 프로세서를 만든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폴리실리콘도 직접 공장을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에 있는 현지 폴리실리콘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해진다면은 충분히 그야말로 스타트부터 원자재부터 네. 완성품까지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구축한다라는 측면들이 지금 뉴스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유럽이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은. 올 겨울 유럽의 날씨를 대단히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도 끊기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때 만약에 겨울에 유럽에서 날씨가 추워진다 이랬을 때 유가가 뛰거나 천연가스가 부족하거나 이런 이제 우려들이 사실은 작년 가을부터 전해졌는데 생각보다 따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기후가 변화하고 네. 있다라는 뉴스가 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뉴스로 이 뉴스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태양광 뉴스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아마 한 시간에 한 번씩 오늘의 뉴스를 설명할 때 들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이제 뉴스의 뒤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뭐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수를 볼 때, 시장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을 걱정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하나랑 네. 경기침체라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리면은, 금리가 올리면은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면은 기업들이 새로 투자를 하거나 새로 인력을 고용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산업이 위축이 되죠. 그런 경기 침체가 들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들었으면 다시 또 유동성을 펼쳐지는 이런 이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어떻게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근데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올해 만약에 지금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브리핑들을 보면은 올해 한 6월, 7월 정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사실 군사 전문가라고 하지만 확실하게 말 수는 없겠죠. 푸틴한테 네. 물어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 겁니다. 근데 네. 일단은 저보다는 전문가들이 지니까 6월, 7월 말씀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곡물가나 또 유가나 이런 측면에서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네. 것들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수요가 탄탄한 것도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지만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것도 생산품의 공산품의 가격 상승 요인인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들은 수요가 탄탄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역시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들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시장, 미국에서 지금 페드에서 계속 금리 인상 할 거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외부적인 요소를 하나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둘째는 뭐냐면은 미국 경기 과연 침체가 올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
금리 인상을 하면은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 기업이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런 측면 때문에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는 게 이제 경제학적인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번에 태양광 공장도 미국에 짓습니다. 네.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민자 금지 정책들을 펼쳤었기 때문에 일할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일자리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화랑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있는 인구들은 일자리를 찾을 거고 통상 경기 침체는 일자리 감소 그리고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데 이 임금 하락과 일자리 감소가 없게 된다면은 살짝 그야말로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여줬다가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일자들이 지금 다 미국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태양광 주식들을 보면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 투자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일자리들이 지금 미국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 지금 대부분 이제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상저하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 상저하고를 예고하고 있는데 상고하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예산안을 쓰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상반기 집중돼 있습니다. 왜냐 경기를 대부분 상저하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모자라면 어떡하겠어요? 추경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일반 서민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금리나 또 주택 대출금 때문에 또 이자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장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 일자리가 늘고 우리나라 일자리가 준다는 전체적인 흐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뉴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시장의 거시적인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뭐 오늘 이렇게 한화가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는 이야기 하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또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엄청 하던데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태양광 섹터를 저희가 조금 더 봐도 될런지 이것이 결국에는 궁금합니다. 하지만 경기라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이고 우리는 네. 주식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태양광 섹터 안 볼 수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일자리는 줄더라도 우리 금융시장에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장 안 좋을 때부터 계속 전 상방을 말씀을 드렸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도 태양광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해 준 것처럼 제일 좋은 건 가격 메리트입니다. 이 계속 올라가고 기대감을 올라갈 게 아니라 사실은 한번 올라갔다가 바이든 대통령 처음에 친환경에 대한 이제 수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참 좋았다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태양광 섹터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 우리 시장 특성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 수급원인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네. 거래량 대금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초 첫 번째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센티멘탈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다가 좀 좋아지니까 갑자기 시장이 활황이 되거든요. 결국 센티멘탈과 수급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순환매 차원에서도 태양광 볼 필요는 있고 거기다가 기후 같은 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여름 되면은 여름에 유럽에서 태양이 찌들고 또 뭐 혹서로 죽는 사람 발생하고 또 한번 친환경 이야기들 나올 거거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친환경은 분명히 우리가 대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 흐름 좀 볼까요? 최근에 어떤가요, 상황? 일단 하나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네.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은 하나솔루션이 일단 오늘 이슈가 됐으니까 오늘 갭으로 떴습니다. 갭으로 한 4% 넘게 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이제 이 종목이 한 4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저점을 잡고 갭으로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 있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테마가 있거나 뉴스가 있으면 한번 뜹니다. 뜬 다음에 조금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진입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테마라고 움직였던 종목이 조정을 주면 그다음에는 실적으로 간다라는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픈 손, 항상 여러분들의 고생을 시켰던 OCI 같은 경우도 네. 수혜적인 하락을 그리고 있다가 현재는 그래도 전저점 인근에서는 바닥을 어떻게든 잡아서 올라오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한 3% 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추세로 복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OCI도 지금 구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네. 말씀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신성 ENG 같은 종목도 다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자체도 마찬가지 저점을 잡고 지금 조금씩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만약에 조정을 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은 충분히 가져갈 만한 종목들이다. 특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섹터에서 친환경 한 번 더 볼 수 있는 구간들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얼마 전에 이제 저점을 좀 잡고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러 가지 태양광 관련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최선호주로 보세요? 사실은 뉴스 있는 종목은 피하는데 하나 솔루션은 그래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통상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꼬거든요. 네. 한 번 더 꼬는데 여기서는 스트레이트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태양광 섹터가 메인 섹터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메인 섹터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차전지가 다 간다 그러면은 제일 뭐 엔솔이 먼저 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엔솔이 먼저 갔다 뭐 SDI를 잡아봐도 괜찮고 뭐 이노베이션을 잡을 수도 있고 LG 화학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후발주들을 잡을 수도 있는데 태양광 섹터는 지금 주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대장을 잡아야 됩니다. 대장을 잡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뉴스가 나와 있는 하나 솔루션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미국 투자로 인한 직접 수혜 가능성이 있는 종목 잡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태양광 시장이 앞으로 넓어질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죠.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이 전 정권에서는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었는데 지금은 약간 정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현재 기조가 원전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네. 있는 상황이고 태양광 업체들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면 이제 문제 있는 것들,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하겠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미국 쪽을 봐야 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고르셔야 된다라는 것들 보셔야 되고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솔루션 대장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솔루션의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통상은 제가 이제 종목을 가져오면은 현재 가격에 살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네. 오늘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갭을 띄운 상태에서 지금 은봉이 살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눌림목 장기 입형 때 한 481선에서 241선 정도에서 눌림목을 주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자리가 한 42,000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 나온 이후에 다시 또 주춤해서 차익 매물 나왔을 때 42,000 정도 들어가신다면은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되고 한 쌍바닥 정도 찍은 다음에 제대로 추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원터치 했고 투터치 나온 다음에 한번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은 전고점 인근인 한 5만 원대, 5만 5천 원 정도는 충분히 가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목표가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3만 8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화 쪽에서 이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생산 공장을 설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태양광 중에서도 대장을 좀 잡아야 되겠다. 일단은 태양광 전체 섹터가 요즘 그렇게 최근에 관심을 못 받았으니까 일단은 출발하는 한화 솔루션을 좀 잡는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예리고는 이데일리온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